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로블록스 탐험을 하고 있는 교생 박사입니다. 하하하하. 오늘은 로블록스에 공개된 새로운 프로모 코드들을 쭉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아바타들을 얻을 수가 있을지 바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그거. 오호, 요즘은 로블록스에서 새로운 이벤트들을 다양하게 진행하는 것 같구만. 뭐 이런 이벤트들을 진행할 때는 대부분 무료 아이템이나 코드를 공개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월드파티 이벤트에는 어떤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을지. 오호, 요즘에는 가면 갈수록 이벤트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구만. 자, 월드파티 이벤트 서버에 들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고요. 역시 파티하면은 이 교생 박사의 춤을 빼놓을 수가 없지. 오, 뭐야, 이번에 역대급으로 춤모션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오, 아니 아직 이벤트를 시작하기도 전인데 이렇게 춤을 추니까 굉장히 신이 나지는구만. 오, 이런 식으로 인형도 얻을 수가 있구나. 뭐야 이건. 오호, 갈수록 이벤트 맵도 역시 굉장히 넓어지는 것 같구만. 맵이 넓으니까 이런 식으로 킥보드를 제공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 서버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이거 진짜 사람들인 건가? 오, 센즈다. 여러분들 심심할 때 한 번쯤 들어와봐도 재밌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은 로블에 올라온 프로모 코드를 쭉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드는 타겟 민트헷 2021이라고 적어주시면 된다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초록색이 나와야 성공을 한 거 알고 계시죠? 확인해 주시고요. 이 코드로는 축제 시즌 아이템으로 페퍼민트 모자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코드로는 아마존 프렌드 2021 코드가 있다고 하는군요. 이 코드 역시 초록색깔 성공 표시가 나오는 걸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아마존 코드로는 눈사람 어깨 패시라는 한정판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네요. 자, 다음 코드는 SMIK2021이라고 적어주시면 된다고 하는데요. 오호, 요번 코드로는 얼룩고양이 킹의 모자를 얻을 수가 있는구만. 이런 식으로 얼굴 전체가 가려지는 인형탈영식의 모자를 얻을 수가 있네요. 아니 이 부엉이 마스크는 어떻게 얻은 아이템이지? 갑자기 얻어져 있구만. 마지막 코드는 이코노미 이벤트 2021이라는 코드라고 하고요. 아니 이 코드는 벌써 이벤트 기간이 지나버린 것 같구만. 이런 검정색 로블록스 야구모자를 주었던 코드라고 하는데, 이런 프롬 코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호, 이번 업데이트로 새로운 리미티드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던데. 로블에서는 드물게 교환이 가능한 리미티드 아이템을 출시하곤 하는데요. 아니 이 표정 아바타는 굉장히 무섭게 생긴 아이템이로구만. 드아! 짜잔, 최근에 로블에서 관심 갖고 있는 아이템은 발키리 아이템이라고 하는데요. 꾸준히 리미티드로 출시가 되고 있는 시리즈 형식의 아이템으로 유명하죠. 확실히 인기가 많은 아이템이어서 그런지 가격들도 높게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새로운 한정판의 날짜가 공개되면 영상으로 공지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죠. 오호, 이 사탕 머리 모자가 생각보다 이 교생 박사에게 잘 어울리는 것 같구만. 아니 그런데 뭔가 배가 조금 더 나아버린 것 같은데 이거 참 수상하구만. 유저분들에게 한번 물어봐야겠어. 안녕하세요. 네? 저기요, 실례이지만 제 눈사람과 모자가 어떤가요? 정말 멋있고 귀여워요. 오호, 이렇게나 칭찬을 해주시다니. 역시 입양하세요 유저분들은 다들 착하신 분들만 모여 계시는 것 같구만. 펫을 선물로. 응애, 나의 기깐부 할아버지. 저를 아십니까 할아버지? 그려? 달콤해. 아니 그래도 알아보시니까 기분이 좋아지는구만. 자, 오늘은 로블록스 특별판 새로운 프로모 코드들을 쭉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조만간 새로운 코드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알림 설정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벤트 참여나 궁금하신 콘텐츠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뿅.